새 모양을 만들고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펜틀로 그림과 같이 새 몸통 부분과 날개 꼬리 부분을 배치합니다. 꼬리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클릭한 후에 꼬리 부분 오른쪽 고정점을 클릭하여 회전축을 바꿔주고요. Alt를 누르고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회전 복사합니다. 그리고 Ctrl D를 눌러 반복 복사를 한후 중앙에 있는 꼬리 형태의 너비를 그림처럼 드래그하여 확대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조절점을 드래그하며 쉽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꼬리 부분과 몸통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형태보다 뒤로 가게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 머리와 배 부분에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펜툴로 면 컬러가 투명한 상태로 선만 있는 그림과 같은 곡선을 그려줍니다. 머리 부분과 배 부분에 그림과 같은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곡선 패스와 함께 몸통을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눌러 면을 분할해 줍니다. 더블 클릭하여서 왼쪽과 머리 쪽의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50을 설정하고 나머지 몸통 부분은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는데요. 왼쪽 그라디언트 색상은 C50, Y20, 중앙을 클릭하여 추가한 후에 C50, M100, K20을 오른쪽을 더블 클릭하여 C50, M70을 지정한 후 안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타입은 리니어를 유지해 줍니다. 패스파인더를 사용해서 분할이 되고 나면 새롭게 오브젝트가 생성됐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날개 모양을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에 그라디언트 키를 클릭한 후 반복적인 그라디언트에 불필요한 그라데이션의 클러스탑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색상으로 지시되어 있죠. 오른쪽 클러스탑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삭제된 후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에 투명을 적용을 하고 날개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그려보겠는데요. 대부분의 M70인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앵글을 130도를 지정하여 회전하고 스케일을 줄여서 배치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유니폼에 7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한후 그림처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과 알트를 누르고 다시 한번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하여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눈의 형태를 그리겠는데요. 면은 투명하고 선만 있는 상태로 눈을 그리겠습니다. 테두리 색상은 C50M대 K20. 테두리의 스트로크는 1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눈의 위치에 엘리프트를 사용해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눌러서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리고 Direct Selection Tool로 상단 앵커 포인트를 클릭한 후에 Delete를 눌러 삭제해주면 이렇게 오픈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머리 부분에 장식을 그릴 텐데요. 펜툴로 그림과 같이 그려도 되고, 아크툴을 사용해서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펜툴이나 아크 사용해서 드래그하여 장식의 모양을 그리는데요. 테두리만 있는 상태로 테두리는 M, 30. 두께는 스트로크에서 이 포인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끝부분에 정원을 그려서 원의 색상을 명 칼라만 지정된 칼라로 적용을 해주고 이와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뒤로 보내기를 하고요. 두 개를 선택한 후에 자, 회전하여 복제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개를 컨트롤 G로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축을 클릭하고 Alt를 눌러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복사한 후에 컨트롤 D를 눌러 반복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새 형태는 모두 선택을 하고 심볼에 New 심볼을 클릭하여 Type은 그래픽으로 지정을 한 후에 새라고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도큐멘트에 있는 새 형태는 Delete를 눌러 삭제해 줍니다. 다음은 메쉬를 만들어서 배경을 적용할 텐데요. 메쉬의 전체 컬러를 지정하겠습니다. 테두리 없음 면 C40, Y30을 지정을 하고,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 지점에 클릭하여 10297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메쉬 툴을 사용해서 상단에 클릭하고 중간 왼쪽 부분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메쉬를 형성해주고 메쉬의 컬러, 포인트 컬러는 흰색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메쉬의 핸들을 각각 그림과 같이 조정하여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코드판을 만들어서 배치할 텐데요. 메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락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정에서 엉뚱한 배경이 선택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엘리프스 툴로 도큐멘트 클릭하여서 140mm의 정원을 그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데요. 그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45를 입력하고 왼쪽 색상은 K30, 오른쪽 색상은 K100을 지정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맞춰줍니다. 도큐멘트 왼쪽 하단 정도에 배치를 하고요. 여기에 폴락 리드 툴을 이용해서 크기가 다른 10개의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원의 센터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원의 크기와 같이 Width와 Height는 140을 입력하고 원의 개수 10개를 지정하고 세로 분할은 없이 10과 0을 지정하여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K30을 지정한 후 트랙의 두께를 2포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0 칼라는 투명 상태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들은 그룹 상태로 선택이 됩니다. 선택 셀렉션 툴 상태로 컨트롤 눌러 전환한 후에 컨트롤 누른 채 더블 클릭해서 원의 세 번째와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세 번째와 여덟 번째 원을 선택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 개의 원을 선택해서 면색을 각각 지정하겠습니다. 스탠 칼라들을 하면은 해주고 테두리는 옵션을 지정합니다.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나머지 외곽에 있는 원들을 그룹 셀렉션 툴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컨트롤 숫자 2를 누르고 락을 채우겠습니다. 자, 이제 반원의 형태를 만들어서 배치할 텐데요. 원의 중앙에 컨트롤 Y를 누르게 되면 중심에 X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센터 포인트입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한 후에, 자, 엘립스 툴을 클릭했더니 이전에 그렸던 원의 크기가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다른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Ctrl Y를 하고, 자, 이 원의 좌우 절반만 남겨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세로 중앙을 관통하는 수직선을 Shift를 누르고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원과 함께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하고 오른쪽에 반원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왼쪽에 반원만 선택한 상태에서 면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컬러 스탑은 80, 오른쪽의 컬러 스탑은 K100을 이렇게 K80과 K100을 입력을 해서 적용하고 상단에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는 왼쪽과 오른쪽 컬러의 가장 중앙에 분색을 나타내는데요. 이 부분을 왼쪽으로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어두운 부분이 많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오페스티의 80%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중앙 3개, 색상이 바뀐 3개의 정원의 통과하는 수평선을 Shift를 누른 채로 라인 세그먼트 툴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룹 셀렉션 툴로 3개의 정원과 함께 선택한 후에 윤곽선 보기를 하고 그림처럼 드래그할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바이드를 눌러서 면을 분할해 줍니다.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이렇게 맨 앞으로 오게 되겠죠? 선택을 해제한 후맨 위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기존에 있는 색상에 K90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쪽의 회색 부분은 K5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같이 분리됐던 흰 원은 이대를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쳐줍니다. 컨트롤 알트 2를 눌러서 락을 전체 해제해주고요. 바탕에 대시 오브젝트를 제외한 레코드 판만 선택한 후에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자, 이제 블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곡선은 트랙은 흰색 Y20을 지정하고 개는 1포인트를 적용합니다. 하단의 곡선도 선택한 후에 그려준 후에 C70, Y40 두께는 2포인트를 적용합니다. 두 개의 곡선을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형성한 후에 블렌드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클릭하고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꾼 후에 지정된 단계 15단계를 설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트랜스퍼런스에서 오페시티를 70%로 지정하여 불투명도를 조절합니다. 이제 하단에 브러쉬가 적용된 곡선을 그려볼 텐데요. 그림과 같이 하단에 곡선의 패스를 펜슬로 그려줍니다. 그런 후에 적용될 브러쉬를 추가로 불러오겠습니다. 상단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의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하고 데코레이티브에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텍스트 디바이더스를 클릭하여 추가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텍스트 디바이더 13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5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오페스는 70을 조정합니다. 자, 이제 별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다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레디우스 1은 30, 2는 25, 포인트는 7을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답을 그립니다. 이때 앞서 지정한 브러쉬의 속성이 묻어날 때는 간단하게 그리고 상자 하단의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여 흰 면과 검정 테두리가 있도록 먼저 배치해 준 후에 볼펜 컬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20이고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테두리를 그려주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40%를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하고 한번더 복사하기 위해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흰 별을 그리고 오른쪽 흰단에 배치하고 축소된 두 번째 별 그다음에 가장 많이 최근 면적이 가장 작은 별을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색상을 각각 지정하겠습니다. 80을 지정하여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이제 등록된 심볼을 화면에 적용해 볼 텐데요. 심볼 스퀘어 툴을 선택하고 심볼 패널에 새라고 등록된 심볼을 클릭한 후에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하여 심볼의 인스턴스를 배치해 줍니다. 불필요하게 클릭이 됐을 땐 Alt를 누르고 클릭해 주면 삭제가 되겠죠. 자, 심볼 스퀘어 툴을 이용해 뿌린 후에 심볼 사이즈 툴을 이용해서 Alt를 누르고 일부 심볼의 인스턴스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심볼 쉬프트 툴을 이용해서 심볼의 인스턴스의 배치를 드래그하여 바꿔주고 스캔어 툴을 사용해서 심볼의 일부를 드래그하여 일부 심볼의 인스턴스를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해서 스와치에서 가장 근접한 색깔을 아까 클릭한 후에 색상이 적용되도록 심볼의 인스턴스에 클릭을 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답과 같은 심볼을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모양, 가장 큰별 모양에 제시된 문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상단에 타이틀로 클릭하여 2017.5.pc Sunday를 입력하고 파라그래프에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중앙에 정렬을 합니다. 폰트는 디지털 폰트 아리얼 레귤러 지정한 후에 이쪽 글자는 K100에 17포인트로 Sunday는 15포인트로 CM 각각 70과 2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타이틀로 하단에 클릭하여 피코크 플라자를 입력을 합니다.
주제의 색상은 아리엘텔 레귤러 20포인트, 색상은 엠벳 Y90 K10을 지정하여 눈과 같이 별 모양 하단 중에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큐멘트 상단에 타이틀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입력을 하고 글자의 속성 아리엘 볼드 55포인트 색상은 흰색을 지정해 줍니다. 이 글씨의 왜곡을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인벨롭 디스토피에 메이크 위드 워브를 클릭하고 미리 보기 색상이에요. 스타일은 아크 누어르. 전도값은 25%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림자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오페시티는 기본적으로 75%를 유지해주고 X 옵셋을 2, Y를 2, 블러를 1.5를 입력해줍니다. 전체 화면 보기를 하고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확인한 후에 자, 오브젝트에 락이 설정된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 unlock all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락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렉탱글 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 수치에 1029칠에 이미 색상의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사각형의 면책은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그림과 같이 정리하면 3번 문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